이게 인터넷 연결이 왜 안 될까? 시작했어요? 안 나오는데? 이거 인터넷 연결은 누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운동장아,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인터넷 연결을 탈 수 있어? 이게 지금. 와이파이 계세요, 이러네. 쟤네. 나올 수 있어. 이 책은 어디서 팔아요? 저거? 네. 그쪽에 재고가 있을까? 재고 남아있는 거 있고요. 또 저한테. 근데 사실은 이재명 툰닷컴 링크가 있어서 무료로 누구든지 이재명 툰닷컴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책을 팔아야지. 우리 그 잼잼 봉사단에서도 책 판매하고 있고요. 문고에 보면은 링크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 3일째 되는 날 오늘 이재명 대표 10시부터 이 자리가 나와 계신데요. 저는 동조 릴레이 단식 1호 정청래고요. 옆에 주최는 어디? 지역구 어디시죠? 여수입니다. 아, 여수. 그 옆에 오현정 전 서울시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함께 우리 이재명의 책 저자 오현정입니다. 네. 네. 요 책 네. 만든 친구고요. 그 옆에 울산 시장 위원장. 이거 어떻게 읽는 거 같아요? 이선호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재명 TV 델리민주로 생방송되고 있는데 뭐 채널A 뭐 등등 방송국들도 몇 개 마이크를 갖다 놨는데 10분 후에 요거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만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3일째인데요. 여러분, 3일째가 제 경험상으로 제일 힘듭니다. 8개, 9개 넘어갈 때 제일 힘든데요.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조 단식을 하신 분이 옆에서 대입인을 하는 걸로. 이재명 대표 입을 대신하는 걸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하는 걸로. 네. 여러분, 응원 오시는 건 좋은데, 자꾸 뭐 이렇게 질문하거나 물어보시거나 그러면 답변을 아니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활동도 좀 많이 줄이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4시 집회에서 발언하시는 것으로 웬만하면 그런 발언은 이제 못 하시게 제가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통제가 심하다. 대표님을 먼 발치에서도 얼굴을 못 본다. 그래서 지금 협상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경찰 경호 인력들하고. 그래서 조금은 자유롭게 오셔서 응원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테니 오고 싶은 분들은 국회로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오셔서 나도 동조단식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조단식은 하루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은 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조단식은 하루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하루 이상은 안 하는 걸로. 김상근 목사님. 지금 우리 제야 원로 김상근 목사님이 막 오고 계시네요. 네. 제가 와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대표님 그냥 앉아 계시고. 힘드시고. 네. 아이고, 잠시. 의자 안 놨어. 아, 저 의자 왜 안 놨어? 높은 사람이야?
낮은 데는 못 앉아. 아, 저, 그, 저 의자 하나 가지고. 아, 의자 하나 가지고. 자, 우리 학수 좀. 아이고, 네. 얼굴 의자 하시네. 네, 아니, 뭐, 여기다 놓으세요. 목사님, 이쪽으로. 이쪽. 30분이 오신다고? 30분은 올 수 있을까? 오늘 어저께 밤에 나한테는 다른 병원에 간다고? 아, 그랬어? 예. 아마 다른 분도 올 거예요. 네, 네. 11시에 뭐 모시고 오셨다고? 예, 예. 오늘이 안중근 의사. 네. 안중근 의사 오늘이 태어난 날이고. 아, 그런가요? 그 김수훈 신부가 오늘 돌아갔고 그래서 어저께 아, 예. 그 미사를 하고요 오늘 아마 어디 가서 안중근 의사 그걸 한다가 그래서 나한테는 거기 간다고 그러던데 아침에 다른 데로 전화 나왔는데 안중근 의사 온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 힘드실 텐데. 뭐, 그냥 잘 편안하게 지낸다고 했는데, 네. 이 세상이 안 그러네, 또. 너무, 자꾸 너무 멀리 되돌아가고 있죠. 아이고, 멀리도 멀리지만 너무 무도해요. 포악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게. 이럴 수가 없어. 상상 이상이죠. 예.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법도 있고 상식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 건데 그거 다 뭐 일체 무시해 버리니까. 네. 무시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는 원래 이런 단계. 아니 그 일을 죽이려고 그 이제 검찰에서 오래. 이런 게 한 번 딱 찍으면 끝끝내 가는 거예요. 뭐 검찰이 언제 잘못했다는 말 해본 적 있어요? 사과를 모르는지 모르죠.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노 대통령 때요. 그리고 절부로 가서 위원장을 하라. 그래서 취임식을 했어요. 감찰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을 공사들이 다 불렀죠. 제가 써가지고 갔어요. 취임사를. 가서 딱 얼굴을 보니까 이 취임사를 할 일이 아니야. 그 얼굴들이요. 딱 뭐 하는 새끼야, 저거. 이렇게, 나한테 막 느껴와요. 오라는 거 온다 마는 뭐 그런 느낌? 아니,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이 한 일,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그래도 사과하고 다 빼주신다. 네, 다른 마이크. 있는데 다른 마이크 좀 빼주세요. 네? 다른 마이크 와 있거든. 텔레비전 말고. 방송? 예, 예. 예,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요거, 아니, 요 OBS. 어, 요 OBS 거였어요. 나 바깥으로 끼는 누구 건 거 있네. 네, 이거. 네, 스케치는 하셨으니까. 델리민주하고 뭐 두 개?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나 델리민주 마이크가 하나 더 늘었나?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델리민주. 내가 지금 검사들은 반성 이런 게 없어요. 네. 뭐 자기가 옳다고 옳은 거야. 옳게 만드는 거예요. 이도영 대표님하고 이제 언론에 오시는 게 네. 언론의 공식 일정으로 지금 나간다고 네. 취재를 지금 아 그럼 네. 갖다 놓으라 하세요. 네. 아직 안 오셨으니까 좀 얘기를 좀 이따가 네 나는 도착했어요. 예예 예. 선박 안에 있어요. 네 네네. 이구요. 아, 네, 위장.
KBS 이사장을 하셨던 거예요? 예, 예.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요양에서 윤종구 교수님 한 8개월 전에 끝났어요. 또 이 양반은 사실은 지금 부임 이사장이 고려하신 거예요? 이 양반은 이제 뭐 이사장을 청와대에서 보내는 건데 청와대에서 보낸 사람이 이사가 못 됐어요. 당통에서 잘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온통 모든 노조가 모든 사업에 다 반대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이사로 왔던 건데 그냥 호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근데 이게 방송이 나갑니다 말씀하신 거. 아, 그래. 아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말씀하세요. 호선에서 나간 그 사람인데 아이고 이 양반은 원래 이제 한국인도 기다리고 아, 네. 그러니까 이 어른 쪽에 그 감각도 있고 다 그런 분인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죠. 네. 1년 반 만에. 그 KBS 이사, 또 박문진 이사장 하는 거 보면, 아니,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거야. 네. 혐의만 있는 거예요. 주장만 있어. 근데 그걸로 해서 자르는 거예요. 옛날에 정현주 이사장 자를 때 비슷하게 한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하죠. 그때는 판결이라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학습을 공부하니까요. 자르고 그것이 법에 가서 뒤집어지는 건 이미 다 끝난 다음이야. 끝난 다음. 네. 그렇죠. 이 학습이 있어요. 되돌리지도 못해. 네. 그냥 하고 보는 거야, 그냥. 저기요. 그 대기 아닌데 그냥 켜놓고 놔두세요. 그냥 맞춰놓고. 맞춰놓고 그냥 쉬세요. 네, 그거 안 써있어도 돼. 뜨거운데요? 네. 대충 딱 맞춰놓고. 새로 손님 오면 그때 좀 조정해주고. 근데 이번에 내 것인 게 좀 여러 가지여서. 집중이 안 돼? 네, 좀 그런 게 있네요. 그 김영삼 김대중 할 때는 딱 하나 내걸는데 하나만 내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슈가 이슈를 넘고 악이 악을 넘고. 근데 이제 네, 맞습니다. 이게 한 하나의 사안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 사안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민주주의 파괴. 그렇죠. 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뭐 무슨 일에 대한 거면 그 일 얘기를 하겠는데 그거는 그냥 가지일 뿐이고 그 근본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왕인 줄 알고 왕권 수립 과정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지고야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단순한 현 현안에 대한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철학이 가는 문제라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든지 이거를 국민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점점 더 악화돼가지고 밑도 끝도 없을 겁니다. 뭐 박정희를 겪어보고 선두한테 겪어보고 다 겪어봤지만 국무위원들이나 자기 당의 사람들한테 나가서 싸우라. 예. 이런 대통령 정말 처음 봐요. 국회에 와서 들이받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하는 거 보세요. 국무위원들. 네. 어떤 국무위원들이 도발하잖아요. 국회의원 질의에 공손하게 국민한테 대답하는지 대답하는 국무위원은 어디 있습니까? 막 해드리고 막, 이제. 그러니까 국민한테 불순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국회의원 개인이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 사람 개인이 묻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건데 네. 국민한테 그렇게 고압적으로 네. 이런 모습 하니까. 또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처음 있는 거예요. 네. 전두환 때도 그러지는 않았잖아. 아, 그럼요. 앞으로 박정희도 그러지는 않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흉내는 냈거든요. 공정한 척, 존중하는 척, 인정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이제 반대로 했지만 그래도 형식, 외관은 최소한을 맞췄는데 여기는 대놓고 밟아요. 어쩔래? 이 말은.
이런 태도. 옛날에는 이제 뒤에 공장을 했잖아요. 숨어서. 지금 까놓고 그러는데. 까놓고. 네. 네. 옛날에 지금 방, 저 이사장들 내쫓는 거 보면 옛날 같으면 다 중정 공작관이에요. 근데 그 필요 없어요. 그냥 내놓고 그냥, 네. 그냥 하는 건데. 근데 목사님 이거 경험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상 사는 이 문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이 현상. 글쎄, 저들은 이제 단식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단식들이 있었는데 우선 아까 그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단식 건계에 여러 가지라 그 하나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성도 것 같지 않은데 이 여러 가지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아니 뭐 저는 이게 여기서 해결점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해결점이 만약에 나올 수 있는 거라면 결국 이렇게 안 하죠. 예전에 저희가 군사 독재 타도화 자리 이랬잖아요. 지금은 군사에다가 검사만 넣으면 돼요. 총칼 대신에 압수수색 영장이지. 네. 압수수색 고소입니다. 총칼 대신. 그렇죠. 나는 이제 평통. 평통에서. 여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평통에서 무슨 태양 어쩌고 했다고 해서. 네. 태양 이제 저 윤 대통령한테 태양 같은 거 오늘의 태양 예? 원한 대로 가고 아,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김관용 그 경북지사하던 사람이 수석부의장이더라 그분이 이제 답 무슨 그 답사 뭔가를 하면서 이 오늘 태양. 네. 태양이고. 아이고 세상에. 난 북에 가서 태양이라는 걸 봤지만 들었지만 남쪽에 들으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사무처장도 또 검사더라고. 맞아요. 네. 사무처장 검사가 됐더라고. 왜 좀 이상한 얘기하고 그랬어요. 정문에 왔다던데 왜 못 들어오는가 다 모여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잘 지내면 됐던데 왜? 김대중 대통령 그 지방자치제 가지고 단식을 했고 네. 양반의 김영삼 총재처럼 오래 못 버텼어요. 근데 받아줬잖아요. 받아줬죠. 그래서 이제 받기 전에 사실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옮겨가고 받았죠. 14일 만인가 그래. 네. 김영삼 총재는 23일인가 네, 맞습니다. 했는데 오늘 저녁 교사 대회 하는가 보죠? 아 그렇구나. 교사 대회. 오후에 하는? 오늘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라고. 모르겠다가. 오늘 교사 대회를 여의도에서 한다는 것 같아. 근데 2시였는데. 이제 시간마다 일어나서 좀 몸 좀 풀고 하시죠. 아니요, 그냥 계속 앉아있는데요. 아유, 단식 원래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니,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왜, 옛날에? 저는 한 번. 한 번 한 거. 아, 그래요? 굶는 게 싫어서요. 어릴 때 굶은 것만 아는데, 단식은 아니고. 맞아, 어릴 때. 두 시간에 한 번씩 잠깐 일어나 10분간 사포하고. 그래야 돼요. 예, 고관절도 안 좋고. 그럼. 그렇다는 거죠.
그 지금 이 저 이 근육이 자꾸 붓거든요. 몸을 안 좋아하니까. 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이렇게 좀 나요 좀. 그렇지. 지금 막고 있는 시동 거지. 여섯 살짜리 빠져서 자꾸 순찰을 들고 와보겠습니다. 이게 저 커서 올라오게. 일단은 지금 포지션이 오니까 최 실장한테 이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맞춰가지고 다니라야 되니까. 네, 포지션 맞아. 그게 옆에 앉으세요. 예. 제 핸드폰 좀 주세요. 지금 깔판 같은 거
대표가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렇지. 그래서 좀 줄이시고. 안 해야 돼. 그래서 선배님들 한 말씀 하시고. 에너지를 써.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는 응원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 저는 일찍 왔어요. 와서. 일찍 왔으니까 그래도 저 여러 사람이 듣는 데 해야 돼요. 와서 저는 좀 일찍 왔습니다. 와서 우선 걱정되는 게 이거 무슨 벽도 아니고 암벽을 쳐다보고 손을 잃는 형국이니까 이 암벽이 무너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지르신단 말이야. 좀 안타깝다. 그 소리를 지르면 저쪽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 때 단식 그 14일인가 하셨는데 그때는 지방자치제 걸고 하셨죠.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리고 바로 받았어요. 그런 게 있어야 단식도 하고 뭐도 하고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건데 이건 전혀 절벽 같은데 굶고 앉으셨다. 그런데 또 내놓으신 이유가 많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대답하시는 말씀이 하나를 걸릴 수 있는 판이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많은 어지러움이 벌어졌는데 뭘 하나를 걸겠나.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쪽으로 온 건 마음은 같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같이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다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아 그래요? 네.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고 목사님 표현대로 절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심경으로 지금 이 대표가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점에 관해선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라는 심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절벽이라도 국민들에게 내 책임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공감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은 잡수세요. 아니 이 대표가 부담이 덜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격려해 드리러 왔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힘내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집회 나갈 거예요. 네. 이제 첫날부터 모든 일정을 다 해가지고요. 뭐 어제도 뭐 연설도 많이 하고 뭐 힘들어요. 뭐. 앉아있기도 힘든데 오늘은 4시 집회까지만 가서 잠깐 연습하는 걸로 그 다음에 가급적이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더 첨가하면은 윤석열 쪽에서 무슨 반응이 있길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반응이 있길 기대하는 걸 조건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꼭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쪽에 반응이 있던 없던 이쪽 방침대로 단식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단식
순서가 됐습니까? 두 번째 이 대표 단식을 해가지고 네. 경력주 왔는데 실장 앞에 살 때가 언제죠 그때가? 촛불 때. 2016년이요.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때. 2016년. 뭐 재정 뭐 갖고 뭐. 네. 그때도 제가 한번 방문한 적 있어요. 산에 갔다 오다가 한번 또 같이 방문한 적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저희들은 그 김대중 대통령 방금 단식할 때 우리가 동조 단식을 한 11일 간 했는데 저는 그때 복식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평생 내 이장으로 아이고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단식한 사람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단식보다도 복식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단식하는 기간에는 하루라도 더 버티실 수 있다면 절대 말 안 해. 말하는 것이 기력이 아주 큰 소모입니다.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방금 이부영 의원이 이야기가 저쪽 반응을 뭐 전혀 고려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행동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그러잖아요. 비웃고 리스크, 3번 리스크 면으라고 그러는지 그런 뭐 얼차당도 않는 이야기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건데 거기 반응에 일체 관계하지 말고 하여튼 BJ도 하여튼 그 단식으로 지방대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야 뭐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결과는 나온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건강을 조심하면서 정말 저 단식이 그럼 여기 써놓은 대로 이 불통 정권 야말로 이 뭐 인생 파탄 검찰 독재 뭡니까 전쟁 북핵위기 이런 이 막중한 일들을 야당 대표로서 못 맡고 있다는 그 책임을 통감한 것 나 이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누구도 지금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짓고 책임을 통감한 사람도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막지 못한 다수 야당의 대표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 내가 그 이야기를 언론에서 봤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여기 지금 오게끔 만든 겁니다. 네. 책임을 통감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통감한 것이 꼭 대표가 아니라 앞으로 야당 의원들 아니면 뜨지는 국민들 모두가 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준 거 이게 하면 아주 위대한 단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 오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때문에요. 네. 본인 소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는 박성모 선생님이 없고요. 저는 은퇴한 중앙대 교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을 1992년부터 95년까지 민주화운동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이란 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저는 머리에 든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머리에 든 것이 모자라면 들을 줄 아네. 그래서 보수의 목소리든 진보의 목소리든 고르게 들을 줄 아네. 그래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두 가지가 다 부족하다. 특히 머리에 든 것이 없어서 이건 참 대통령으로서 퇴진을 요구하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견디다 못해서 야당 대표의 목소리도 안 들으려고 하니 들은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 단식에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을 향해서 지금 단식을 하지만 국민을 향해서도 단식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매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한두번씩은 좀 하시는 게 그게 국민과의 정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부탁드립니다. 네, 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장에서도 한 말씀 주십시오. 우리 박성중 대변인께서 저기 메시지 팀하고 얘기해서 매일 나가시고 여기는 중국 박성준 의원이에요. 고향이 금산입니다. 우리 안재영 목사님. 한 목사 네, 한 말씀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은 염려 또 고통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이 모든 짐을 지금 혼자 떠안고 가시는 형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또 무슨 방향을 찾는지 또 갇혀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열릴지 그런 것을 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 기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허리케인이 딱 와가지고 싹 쓰는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건강 잘 유의하시고 네.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허리케인이 언제쯤 올까요? 기후변화 갑자기 올까? 그건 주님의 뜻이죠. 목사님이 아시겠죠? 네. 이우재 선생님도 한 말씀. 조금 앞으로 나와서 아셔야 이 방송에 잘 풀릴까. 우선 저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네. 연세가 그래도 있어서 젊고 발랄합니다. 40대 후에 후반에 진역 살면서 3일 단식 해봤는데 후유증이 오래가요. 건강 첫째 유의하시고 단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민족 민주주의 발전상 그동안 투쟁과 혁명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위가 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아직도 윤석열이라는 저런 형편없는 국회 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내가 당선될 때부터 아 저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를 지금 대표님께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몸소. 이 계기를 통해서 민주당도 좀 더 강해져야 하고 국민들도 그거 우리나라 뜬금없이 가장치 거냐 그 의미를 국민들이 알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네, 저는 처음 뵈요. 직접 뵈는 거죠. 아, 저는 여러 번 뵀는데. 아니요.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차시고 아직도 뭐 굉장히 88이야. 내가 88인데 88이야. 88이세요? 네. 대단하시죠. 만 88이야 만. 만. 그래서 내가 66처럼 보입니다. 나 63인데. 신형 목소리도 아마. 네, 선생님. 전 대학 1학년 때 사회고를 맞았거든요. 그때 이제 경대라고 했는데 진짜 맞았죠. 그 앞에서 학생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그랬어요. 그때 사회고 이후에 여러 정권을 겪어봤는데 집권한 지 1년 한 반쯤 되는 기간인데 나라가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무너지는 건 전 처음 봐요.
아, 이건 범무지만 절망적입니다. 아, 이런 식의 오직 답답했으면 단식을 하시겠죠. 그럼요. 이 단식을 보는 국민들이 아마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다시 각성을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의원님은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어제 최고위원회 하시는 데 오셔가지고 막 놀랐어요. 한 말씀 하세요. 나름 낫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해야지. 이게 단식 투쟁이라는 게 해본 사람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식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압력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거는 좀 잘 저렇게 김희선 의원님은 제가 위원장으로 모시고 해외 출장까지 다녀온 사람. 그때도 제가 비서실장했습니다. 우리 동지입니다. 김원 동지. 한생우신 분이 오늘 김승훈 작가실 김승훈 신분이 20주기 위안에서 어제 저녁에 미사를 하고 양동성당에서 미사를 했고 오늘은 그 묘소 참배를 하러 가서 오늘 여기 못 오셨어요. 따로 오신다고. 예. 아, 유원영 선생님도 지금 연기를 잘 안 되고 유원영 선생님도 네, 네. 혹시 그래도 연기를 잘 안 되고 못 오셨어요. 글쎄요. 별도로 오실 겁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우리 대표님 성남시장 할 때부터 저는 왕찐 팬이었습니다. 너무 네. 행정도 잘하고 일처리 하도 대장동 가지고 막 저 국민의힘에 떠들어서 몇 달 전에 가봤어요. 와, 진짜 공사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구만. 그래서 나는 실제 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건축일을 제가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무거운 걸 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긴 안 좋은데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저께 유튜브로 보니까 단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와 잠을 못 잤어요. 어제도 그제도 너무 처음 일어나서 우리 대표님 떨어지고 나서 내가 한 두 달, 석 달을 잠을 못 잤어요. 막 너무 분통해서 나는 될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내부에 적도 많고 그 당시에 선거 때 특히 이날 아시는 분이 다 아시지만 다 알잖아요. 외부 적도 많지만 내부 적도 많았어.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한 석 달을 잠을 못 잤습니다. 막 텔레비전 보니까 다 꺼불고 진짜 뭐랄까 온 세상 막 마무리 귀찮아지더라고. 막 여기서 막 굴덩이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막 진짜 제가 원래 김대중 선생님 선거운동도 응원하셨어요. 응원. 네, 1년 정도 해봤지만 아 이번처럼 진짜 가슴이 막 찢어지고 붕붕 터지는 일이 없어요. 네, 앉아서 찍어도 앉아서 하여튼 우리 대표님 첫째는 건강입니다. 진짜. 건강을 챙기시고 하여튼 아, 저는 이제 지금 신분 당면 아래가 민주당이 통합을 해가지고 내년 선거 때 차우지가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어가지고 탄핵으로 저놈을 빨리 쫓아내고 싶어요. 진짜 아주 천불이 나옵니다. 천불이나 하루하루 사람이 밥 먹고 소화가 안 돼요. 너무 분통이 크죠. 뭐 우리 최락도 의원님 안 오셨네. 언제번에 유튜브에 뭐 그 당군 위에 가장 흑돼있는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요. 이렇게 한심하고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유치원 애들만도 보세요. 한마디로 하는 게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지고 천불이 나서 저도 오늘 어제 퇴원했는데 오늘 진짜 막 많이 대체놓고 왔습니다. 대표님 얼굴 한번 보고 용기를 좀 북돋아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같이 오신 게 아니었는데요. 네, 저는 복당 왔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원래 전라도 여수고
지금 홍제 2동에서 한 40년 살다가 지금 안산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제일 먼이 보내서 옛날 신익기 선생님 우리 크랭님이 저 지금 살아있으면 112살입니다. 신익기 선생님 조부용 네. 박사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그 선거 때 돌아가신 거. 그래서 첫째는 우리 대표님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격려하실 거예요. 제일 건강을 네. 챙겨야 그리고 제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저 이명준 씨라고 민주화운동 오래 하고 공부를 너무 받아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아까 우리 이 대표 동문님 좋아하고 우리 대학 동 선배님이시죠. 중앙대 전화만 드렸습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저 대한국을 군인입니다. 대표님 내년에도 꼭 출마하셔서 초등학생이에요. 저는 아직 태어나서 대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힘내세요. 여기 저 지나가는 경기도민 저의 영원한 교수님이시고요. 지나가다 우리 우연치 않게 늦었는데 힘내시죠. 힘내시고요. 내일부터 저도 특출집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부러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단식에 대해서 아까 한 말씀들 하시던데 제가 의사니까 의학자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적절한 단식 기간은 일주일 정도입니다. 일주일을 넘어서면은 조금 신체 각 부위가 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 보니까 무리한 단식은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래도 조정을 좀 해야 하시라 하고 뭐 최장 단식은 저희 고조부께서도 27일 단식을 하셔서 승복하셨어요. 근데 장자, 장, 태자, 숫자 시라고 1910년 12월에 승복하셨는데 뭐 최장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건강을 해치는 거고 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부담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잘 챙기라고 다들 당부하잖아. 이제 사진 하나 찍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건강 사진 찍으시고요. 이제는 제 시민들과 함께 악의 무량 맞설 때입니다. 건강 책임이에요. 제가 늘 곁에 있을 거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표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눈물겹다. 저 사진 하나 찍고 가세요. 저희가 어제 이... 여기 앉아서 사진 찍으라고 사진 표시는 없어요. 사진 찍으실 분들 앉아서 얼른 찍고 가세요. 언제든 오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촛불잔치 나가서 저녁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죠. 예, 있습니다. 대표님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이고. 좀 더 옆으로 가시고. 그 정최고가 이병 선생님도 건강하십시오. 정최고가 그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뭐 대표 당사자가 그렇게 뭘 얘기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도 최고위원들이 적정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판단하세요. 그러라고 최고위원들이 지금 뭐해.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시킬 테니까. 그래. 도저히 고맙습니다. 뭐 그래.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진정한 그러니까 바로 입원을 시킵니다. 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제일 많이 만나고 상의를 하는 일이니까 당의 진로나 뭐 국민들께 대해서 좀 이래야 되겠다고 단식하는 건 저희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다. 그랬겠죠. 우리 그냥 하고 결단하고 그냥 근데 이제 그만두시게 하는 건 이제 저희가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은 국민에게 전해야 할 말을 다 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그때 단식을 중단하세요.
항상 국민만 바라보세요. 우리는 오늘 시식에 시식에 우리 이명준 선배님은 말씀 하시다 말았는데. 아, 됐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게 열심히 뭐. 자, 선생님들은 또 힘내시니까 너무 덥네요, 그러니까.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한신상 받으실 때 축사했잖아요. 네.